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도청 앞에 설치된 광주 전투비행장 무한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천막 농성 현장을 비공식적으로 전격 방문했습니다. 김지사는 10여 분 정도 범대위 관계자들을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고 대책위는 군공항이 무한으로 이전하면 소음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.